적용 누르시면 돼요. 적용 눌러볼까요? 띵 누르시면 어이구 바뀌었네. 이쁘지 않나요? 이쁘장하게 생겼죠. 엄청 크고 됐죠?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의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몇 가지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쁘장하게 여러가지 3000개 이상의 마우스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마우스 모양이 지금 흰색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좀 심심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더 이쁘장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일단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웹사이트 주소는 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캐릭터 모양을 받으셔갖고 적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마우스 커서를 변경한 경험이 없으신 거라면 캐릭터 모양으로 변경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랑 비슷한 모양 중에서 색깔이 조금 화려한 것들 그런 걸로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 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137페이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테스트용이니까 일단 저는 요 레인보우 라지 커서라는 걸 한번 받아볼게요.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스크롤해서 내리시면 요런 모양으로 커서가 바뀔 거다라고 쭉 안내가 되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죠? 전 받아볼게요. 그러면 상단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좌측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압축을 푸시고요. 이렇게 압축이 풀리죠. 압축 풀기, 압축 푸는 경로는 여러분 편하신 경로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일단은 끝난 거고요. 일단 인터넷 창을 닫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엔 요 검색하는 란에 마우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마우스 하면은 마우스 설정이라고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띵. 우측에 보시면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요때 두 번째 탭의 두 번째인 포인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간단해요. 일반 선택, 도움말 선택, 백그라운드 작업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우측에 찾아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찾아보기 눌러볼게요. 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기본적인 요 경로를 방금 다운받았던 경로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다운로드에다가 받았으니까 다운로드를 볼게요.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라지 미니 뭐 어쩌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저는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방금 다운받은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선택은 노멀 셀렉트입니다. 그러면 노멀 셀렉트 여기 있죠. 이게 파일에 따라서 다른데 노멀 셀렉트가 얘네는 두 개가 있네요.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저는 요걸로 바꿀 거고요. 어휴 바뀌었다 그죠? 도움말 선택 바꿔볼까요?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도움말 선택은 당연히 헬프 셀렉트고요. 여기 있죠? 헬프 셀렉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끝에 확장자가 CUR로 끝나는 거면 그냥 이미지 띵 나오는 거고요. 끝에 확장자가 ANI면 이미지가 약간씩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제가 선택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선택 첫 번째 거 선택한 거 보여드릴게요. 일반 선택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이미지고요. 왜냐면은 CUR 확장자였기 때문에. 근데 도움말 선택 같은 경우에는 ANI 확장자를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ANI 확장자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게 조금 더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작업 똑같이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작업은 워킹 인 백그라운드입니다. 눌러볼게요. 됐죠? 하나씩 끝났어요. 사용 중. 사용 중은 BG고요. BG. 됐죠? 그리고 정밀도 선택. 십자가 모양.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세요. 정밀도 선택은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찾아보기 누르시면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프리시즌 셀렉트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지 보시면 이미지가 비슷하죠? 비슷한 거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텍스트 선택. 텍스트 셀렉트. 요겁니다. 더블 클릭. 됐죠?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필기. 핸드라이팅이겠죠? 핸드라이팅 여기 있죠? 바꿨어요. 사용할 수 없음. Unavailable입니다. 됐죠? 수직 크기 조절, vertical resize, 됐죠? 수평 크기 조절, horizontal resize, 대각선 방향 크기 조절 1번, 여기 있죠? 1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동, 이동은 뭐 무브겠죠? 대체 선택은 alternative select입니다. 연결 선택은 link select입니다.
제가 받은 요 아이콘에는 위치 선택이 없네요. 저는 그래서 그냥 헬프 셀렉트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사용자 선택도 없어서 저는 그냥 헬프 셀렉트로 할게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없다면 비슷한 거 그냥 넣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아래 것들은 거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죠. 바꾸고 난 다음엔 적용 누르시면 돼요. 적용 눌러볼까요? 띵 누르시면 어이구 바뀌었네. 이쁘지 않나요? 이쁘장하게 생겼죠. 엄청 크고 됐죠. 그러고 나서 이미 요 창을 리사이즈 할 때 이렇게 갖다 대면 바뀌었죠. 리사이즈 할 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얘 위아래 리사이즈 할 때도 이렇게 이미지 바뀌었죠. 그리고 가로 리사이즈 할 때도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링크 한번 가볼까요? 링크를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링크 없을 때, 링크 있을 때. 됐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 한번 쭉 보시고 원하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